그러면 지금부터 다섯 번째 세션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카오 법률 세미나이고요. 다섯 번째 세션에서는 현재 항공법 관행의 현재 문제 이슈들에 대해서 한번 논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우헤이탄 싱가포르 민공항공청 국장님, 그리고 아이카오 저희 리걸 세미나 법률 세미나의 다섯 번째 세션의 좌장으로 모셔보겠습니다.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이번 세션에서는요, 두 분의 연사를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야 남포 국제민간항공기구 아이카오의 법률관님이십니다. 네, 환영합니다. 네, 그리고 또 다음 연사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근영 항공우주정책법학회 회장님이십니다. 네,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면 지금부터 모더레이터께 마이크를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Thank you very much.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내외기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우선 감사 인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아이카오 마이클 길 의장님, 그리고 또 대한민국 국토교통부 박 장관님, 저를 이렇게 세미나에 초대해 주시고 또 세션 5의 모더레이터로 함께 할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 세션에서는 항공법 관행에 대한 현재 이슈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는요, 야오 남풍 박사님께서 발표를 해주시겠는데요. 시카고 협약의 차이점에 대한 그 규칙, 그리고 또 해결에 대한 규칙에 대해서 이해를 해보도록 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네, 이근영 교수님께서 시카고 협약의 지난 80년을 돌아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세션은요, 3시 30분까지 진행하겠습니다. 네, 한 시간 반 동안 진행되는데요. 이번 세션이 첫 번째 프레젠테이션은요, 아이케어 분쟁 해결 규칙 검토 워킹 그룹의 업무에 대한 발표가 있겠습니다. WG-RRSD가 분쟁 해결 규칙 검토 워킹 그룹입니다. 그래서 2019년도에 아이케어 법률위원회에서 설립된 워킹 그룹인데요. 야오 박사님께서 많은 노력을 하셔가지고 이런 이제 사무국에서 이렇게 워킹 그룹을 설치하였습니다. 그래서 워킹 그룹에서는 이번 다가오는 법률위원회에 분쟁 규칙, 분쟁 해결 규칙의 개정안을 제출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 어떤 내용인지 이제 그 발표가 곧 있을 예정입니다. 네, 남퐁 박사님께서 곧 발표해 주실 건데요. 남퐁 박사님은 지금 아이케어 법률국의 법률관입니다. 2016년도에 아이케어에 조인하기 전에 아프리카 연합 위원회의 선임 법률관으로 근무하였습니다. 특히 남퐁 박사님께서는 항공우주법에 능통하고요, 국제법, 그리고 행정법, 기타 분쟁 해결에 대한 전문가이십니다. 그래서 이번 패널에 아주 발표 적합하신 분이고요, 발표 이후에 바로 질문 응답 세션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두 개의 발표가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첫 번째 발표를 하고 질의 응답 세션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발표가 이어질 텐데요. 이 박사님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따가 나중에 또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남풍 박사님의 발표를 먼저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박사님. Good afternoon, everyone. Let me begin. 네, 안녕하십니까? 먼저 대한민국 국토교통부에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저희를 이렇게 초대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친절한 호의를 베풀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국에서 지내는 동안 아주 좋은 시간을 보내고 있고요. 제가 두 번째로 한국을 방문하게 되었는데요. 항상 방문할 때마다 더 좋아지는 것 같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발표를 시작하겠는데요. 저희
아이케어 분쟁 해결 규칙 검토 워킹 그룹이 어떤 일을 했는지 설명드릴 겁니다. 저희가 많은 작업을 했습니다. 지금 저희 좌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이 워킹 그룹은 법률위원회에서 신설한 워킹 그룹입니다. 그래서 아이케어가 지금 분쟁 해결 규칙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이 조금 업데이트 될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작업을 했습니다. 물론 분쟁 해결이 있으면 안 되겠죠. 이상적인 세상에서는 분쟁이 없겠지만 불행하게도 우리가 이상적인 세상에서 살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열심히 해도 국가 간의 분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분쟁이 발생했을 때 해결할 수 있는 메커니즘이 필요합니다. 특히 저희가 시카고 협약에 분쟁 해결 규칙이 있는데요. 또 시카고 협약에 대한 여러 가지 조항에 서로 그 체결국들이 이견을 보이거나 분쟁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분쟁 해결 규칙들을 만들었습니다. 네, 제가 이제 플라이트 플랜으로 시작하겠습니다. 화면에 보시다시피 이런 순서로 발표를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큰 이의 제기를 하지 않는 한 승인 한글로 이해를 하고 제가 이제 지금부터 이륙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착륙도 무사히 할 수 있기를 제가 바라면서 발표를 이 순서대로 진행하겠습니다. 네, 이 제기하시는 분이 없기 때문에 이 플라이 플랜이 비행 계획이 승인된다고 보고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저희 이사회의 분쟁 해결 기능을 살펴보고요. 그 다음에 특별 사례들을 구체적인 사례들을 몇 개 소개하겠습니다. 80년 동안에 어떤 분쟁들이 있었는지 살펴볼 거고요. 그 다음에 분쟁 해결 규칙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어떤 규칙들을 우리가 검토하고 있는지 말씀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워킹 그룹, RRSD 워킹 그룹의 설립과 어떤 임무를 띠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요. 어떤 지침을 가지고, 어떤 방법론을 가지고 검토를 했는지, 그 다음에 핵심적인 개정안들, 그리고 워킹 그룹에서 이제 고려는 했지만 개정은 하지 않겠다고 결정 내린 바들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도 제가 이제 설명드릴 거고요. 그다음 향후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순서로 제가 발표를 할 겁니다. 네, 사법 정치적인 기능을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저희 아이케어 이사회에서 오늘 제가 다룰 내용은요, 분쟁 해결 기능에 대해서 얘기할 겁니다. 제 84조를 보면요, 시카고 협약 84조를 보면은 본 협약과 부속서의 해석 또는 적용에 관하여 둘 이상의 체약국 간의 의견의 상위가 교습에 의하여 해결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의견의 상위는 관계 국가의 신청이 있을 때 이사회가 해결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제 쭉 이어지는데요. 다 읽진 않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분쟁 해결 원칙이 있는데요. 그 기능이 있는데 이사회에서 만약에 최악국 간에 분쟁이 발생하게 되면 특히 이 시카고 협약의 해석과 관련해서 또는 부속서의 해석과 관련 또는 그 적용과 관하여 이견이 있을 때 그리고 양 당사국 간의 교섭에 의해서 해결되지 않는 경우에 이사회를 통해서 해결을 신청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As a fundamental principle of justice. 네, 정의의 원칙에 따라서 당연히 만약에 그 이사국 중에 그 분쟁국에 해당하는 이사국이 있다면 그 이사국은 이제 투표권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 자신의 일에 자기가 어떤 투표를 할 수 없다는 거거든요. 그런 원칙이 있고요. 그리고 만약에 이사회의 결정에 대해 타의 이제 이게 그 이사회의 결정에 대하여 타의 분쟁 당사국과 합의한 중재 재판 또는 상설 국제 사법 재판소에 제소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시카고 협약의 해석과 적용에 관한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그 외에도 저희가 이제 국제 항공 업무 통과 협정과 국제항공운송협정도 있습니다. 1944년에 66조에 따라서 이 두 협정이 생겨났는데요. 거기에 대한 이견도 역시 제소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통과 협정과 운송 협정의 기능들 역시 거기에도 분쟁 해결이라는 기능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두 개 협정과 관련해서도 분쟁이 발생할 경우에 여기 ICAO 이사회에 분쟁 해결을 신청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기 이 슬라이드는 다 이제 글씨가 작아서 안 보일 겁니다. 억지로 읽을 필요는 없습니다. 이걸 일부러 다 읽으시라고 보시라고 올린 건 아니고요. 그냥 그간 어떤 사례들이 있었는지 ICAO 이사회가 80년 동안에 어떤 분쟁 해결을 해왔는지를 그냥 설명드리기 위해서 올렸습니다. 예를 들어 1952년도에 인도와 파키스탄 간의 분쟁이 있었습니다. 파키스탄이 이제 금지구역, 비행 금지구역을 설치했거든요. 서쪽 경계선에, 국경에. 그래서 인도 항공기가 파키스탄 영공을 통과할 수가 없었고 아프가니스탄으로 가는 길이 차단된 겁니다. 죄송합니다. 화면이 잠깐 꺼져가지고요. 네, 좀 당황했는데 네, 다시 켜졌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시카고 협약 그 5조와 9조 에 이제 해석과 관련해서 이제 분쟁이 있었던 겁니다. 그 다음에 1967년도에는 영국과 스페인 간의 분쟁이 있었습니다. 역시 이것도 비행금지 구역 설치가 있었어요. 스페인 근처에 드리브랄타 공항에 비행금지를 시켰는데요. 그래서 영국 항공기가 거기에 안전하게 이착륙을 할 수 없게 된 것이죠. 그 다음에 1971년도에 두 개의 사건이 또 있습니다. 파키스탄과 인도 간입니다. 역시 이것도 비정기편의 영공 통과 권리에 대한 것이었고요. 통과 협정에 대한 해석에 이견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특이한 것은요. 여기 성결적 거부가 있었어요. 그래서 국제사법재판소에 과연 이제 이 사회가 이게 적법한 청구권이 있는지 적법성이 있는지에 대한 어떤 이제 제소도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1996년도에 쿠바와 미국 간에 이제 분쟁이 있었습니다. 캐나다로 오고 가고 하는데 있어가지고 미국 영공을 통과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쿠바 항공기가. 그래서 보시면요. 이것도 역시 제5조와 9조와 관련된 것인데요. 많은 분쟁이 제5조와 9조와 관련한 분쟁들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2000년도에는 미국과 15개 유럽연합 국가들 간의 분쟁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허시키트 룰과 관련된 것입니다. 유럽의 규제가 ICAO 기준이 좀 엄격했습니다. 소음과 관련해서 굉장히 엄격한 규정을 도입했는데요. 그래서 미국의 일부 항공기가 허시키트 룰을 가지고 이제 ICAO 기준은 적합한데 그러나 EU 규정을 만족하지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미국이 제소를 한 겁니다. 유럽연합의 규정이 너무 엄격한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요. 그 다음에 2016년도에 또 브라질과 미국의 사건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이제 펜딩 중인데요. 그 이사회가 이제 의결 중에 있는데 충돌이 있었습니다. 2006년도 9월 29일 날 보잉 737 글로 에어라인이 운영하던 이제 항공기가 있었고요. 엠브라이어 135BJ 이제 엑셀 에어 서비스가 운항하던 항공기가 있었는데요. 충돌이 있었기 때문에 이거는 제12조 시카고 협약 제12조에 근거해 가지고 제소가 이루어진 겁니다. 그 다음에 2017년도에는 또 두 개의 분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잘 알고 계실 건데요. 카타르하고 이집트, 바레인, 사우디, 아라비아 그리고 UAE에 대한 이제 분쟁이고요. 그게 애플리케이션 A입니다. 그래서 시카고 협약과 부속서의 해석과 적용에 관련된 것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사건의 피신청인은 이집트, 바레인, UAE였는데요. 이것은 애플리케이션 B인데 통과 협정과 관련된 것이었습니다. 그 영공 통과의 권리와 관련된 분쟁이 있었습니다. 아직까지 그 피신청인 들에 대하여 지금 그 펜딩 이제 이사회가 의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2022년도에 호주와 네덜란드가 러시아 연방을 대상으로 이제 제소를 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2014년 7월 달에 말레이시아 항공 17편 격추 사건 때문에 이제 제소가 된 겁니다. 그리고 2023년도에는 러시아가 37개 회원국을 상대로 분쟁 해결 신청을 하였습니다. 차별적인 성격의 일방적인 제한 조치들의 시행에 대한 이 신청이 있었던 것이고요. 지금도 이제 이사회가 검토 중에 있는 사건입니다. 그리고 가장 최근에는 캐나다, 스웨덴, 우크라이나, 그 영국이 이제 이란을 제소한 겁니다. 2024년도 사건인데요. 우크라이나 국제항공 752편 격추 사건과 관련된 것입니다. 2020년은 1월 8일 날 있었던 사건이고요. 그리고 이것은 이제 아티클 3비스의 해석과 적용과 관련해서 제소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구체적인 내용들은 제가 여기 설명드리지는 않겠지만 여러분들도 잘 알고 있을 거고요. 어떤 분쟁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아마 통보받은 이제 국가들 또 당사자들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저희 18장을 보면은 분쟁 해결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로부터 제84조의 근거에서 만약에 이제 제소가 이루어지면은 어떻게 처리하는지 규칙을 정해놓고 있거든요. 이제 분쟁 해결 규칙인데 인도 파키스탄 때는 규칙이 없었습니다. 처음에 1952년도에는 그래서 그때 그것을 계기로 이사회가 규칙을 만들어야 하겠다라고 생각한 겁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을 모아서 전문가 집단을 통해서 분쟁 해결 규칙을 만들었고 1957년도에 이사회가 이제 승인하고 채택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한 번만 개정이 됐습니다. 1975년에 한 번만 분쟁 해결 규칙이 개정이 됐고요. 그 개정된 내용은요. ICAO의 워킹 랭귀지에 러시아어를 포함하는 개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카고 협약 제18장에 이런 분쟁 해결과 관련한 원칙들이 있고요. 그래서 이사회는 이 절차를 따라서 분쟁 해결을 하도록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게 분쟁을 이렇게 이사회한테 제소할 때는요, 이게 서면으로 된 문서를 제출하고요, 또 구두 심리도 이루어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규칙에 따르면은 중요한 건데요, 양 당사국의 교섭을 촉진하는, 장려하고 촉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모든 단계에서 교섭은 계속 할 수 있도록 열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 분쟁 해결 규칙을 계속해서 이제 검토하고 있는데요. 그 법률위원회에서 저희 ICAO 법률위원회에서 이 분쟁 해결 규칙들을 검토하는 역할을 맡고 있고요. 그 어떻게 개정을 할 것인지에 대한 여러분들한테 사전에 정보를 드리기 위해서 이 발표를 준비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사회에서 만약에 새로운 룰을 채택하게 되면은 지금 현재 진행 중인 사건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양 당사국이 합의하면은 적용할 수 있는데요. 합의하지 않는 이상 새로 개정된 이 규칙들은 지금 현재 진행 중인 사건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ICAO에서는 약어를 많이 쓰죠. 그래서 저희 워킹그룹, 이 분쟁 해결 규칙 검토 워킹그룹을 우리는 WGRRSD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RRSD 워킹그룹이라고 부르겠습니다. 2017년도 6월에 이사회가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무국에게 분쟁 해결 규칙을 검토하라라고 지시를 합니다. 그래서 공식적으로 법률위원회에 워크 프로그램에 등록을 시킵니다. 그래서 법무위원회 37번째 미팅 2018년도 9월에 공식적으로 이 과제가 워크 프로그램에 등재가 됩니다. 그런 다음에 리걸 커미티에서는 워킹 그룹을 신설해야 되겠다라고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법률위원회에서는 구체적인 검토를 위해서 워킹 그룹을 만들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리걸 커미티 의장이 이제 이사회장과 함께 이 멤버들을 선출을 했고요. 그래서 2019년 5월 달에 이 워킹 그룹이 신설되면서 계속해서 이 분쟁 해결 규칙을 개정하는 작업을 해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2019년 5월, 그 다음에 2024년 4월인데요.
아니면 뭐 2023년 9월이라고도 할 수 있겠는데요. 그동안에 저희가 8번의 미팅을 가졌습니다. 몬트리올에서. 그래서 8번의 미팅을 통해서 이제 워킹그룹이 만났는데, 그중에 이제 또 코로나 팬데믹도 있었고요. 코로나 때는 가상회의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4번은 가상회의 형식으로 진행이 되었고요. 4번은 직접 미팅을 할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23개 회원국에서 전문가들을 이제 모셔서 저희가 워킹그룹을 만들었고요. 이 워킹그룹의 의장은 프랑스의 테리 올슨입니다. 그리고 부의장은 자일라니 대사, 인도네시아의 압둘 카딜 자일라니 대사였는데요. 교체가 됐습니다. 왜냐하면은 전문가로서 이제 일단 이제 제외가 돼가지고 이제 교체가 됐습니다. 그래서 다섯 번째 미팅 때부터는 캐나다의 존 세체트가 부의장직을 맡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법률위원회의 지원을 받아서, 후원을 받아서 미스터 데이빗 로, 싱가포르 데이빗 로를 서기로 또 선출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최종 보고서를 이제 만들었어요. 이 워킹 그룹이. 그래서 다가오는 6월 달 39번째 리걸 커미티 미팅에서 이 개정안을 제출할 겁니다. 그래서 이 개정 초안 이 이제 보고서가 나왔는데요. 이 워킹 그룹은 이제 이것을 법률위원회 검토를 위해서 제출할 겁니다. 워킹 그룹은 일을 착수함에 있어 가지고 사무국에서 진행한 여러 가지 연구 자료들을 활용했습니다. 벤치마킹 연구를 했거든요. 그래서 사무국에서 수행한 다른 국제기구 분쟁 해결 관례에 대한 벤치마킹 연구 결과를 참고했는데요. 여러 가지 다른 국제기구들이라면 국제사법재판소라든가 ICSID, WTO, 기타 등등 기구들이 있었습니다. 이런 국제기구들의 분쟁 해결 관례들을 벤치마킹 했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카타르 사건에서는 저희가 이제 국제사법재판소에 관할권에 대한 제소가 있었지 않습니까? 선결적인 항변이 있었는데요. 선결적인 항변과 관련해서도 이 워킹 이것을 포함시켜서 검토를 해야 된다라고 이사회가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제 판례를 가지고 워킹 그룹이 그런 기존 국제사법재판소의 판례를 가지고 그것을 고려해서 개정안을 만들었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서기 그리고 이제 의장 또이 멤버들이 이제 여러 가지 발의를 하고 개정안을 만들었습니다. 지금부터는 이제 WGRRSD가 지금 이 워킹 그룹이 제안하고 있는 개정안을 이제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분쟁 해결 규칙의 범위에 대한 개정입니다. 제84조를 보면요. 시카고 협약 84조는 이사회가 어떤 분쟁이 있는 경우, 시카고 협약의 어떤 해석과 적용, 또그 부속서의 해석과 적용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시카고 협약뿐만 아니라 통과 협정, 운송 협정도 있고, 1944년도에 만들어졌던 협정도 있지만, 지금까지 나머지 많은 조약이나 협약, 협정들이 만들어졌거든요, 그동안. 그래서 그런 것들도 포함하도록 범위를 바꾼 것입니다. 예를 들어, 덴마크와 아이슬란드 간의 어떤 협정, 덴 아이스 협정도, ICAO 이사회가 분쟁 해결하도록 요구하고 있거든요. 그런 협정들도. 그렇기 때문에, 이 분쟁 해결의 범위를 바꿀 필요가 있었습니다. ICAO 이사회가 만약에 최약국 간의 분쟁에서
분쟁 해결 의뢰를 받았을 때 이게 시카고 협약의 범위를 벗어나더라도 다른 협정에서 만약에 이사회를 지목을 할 경우 똑같은 원칙으로 분쟁 해결을 할 수 있도록 범위를 바꿔야 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렇게 개정을 함으로 해서 아이케어 이사회가 다른 협정과 관련된 분쟁도 이제 판결을 할 수 있도록 분쟁 해결을 할 수 있도록 되는 것입니다. 물론 양 당사국이 이사회를 지목해야 되고요. 그리고 이사회가 그것을 허락하고 승인했을 때 하는 조건입니다. 예를 들어 두 개 국가가 협정을 만든 다음에 그냥 이 두 개 국가 간에 아이케어 이사회에 모든 분쟁을 맡기자 이렇게 마음대로 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사회에 합의, 승인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사회가 합의, 승인한 그런 경우에서 이제 그 이사회에 그 협정에 관한 분쟁을 의뢰할 수 있도록 분쟁 해결 규칙의 범위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워킹 페이퍼로 이것을 게재할 겁니다. 그래서 법률위원회에서 검토할 수 있도록 이 모든 개정안들이 제공이 될 거거든요. 여러분들도 다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분쟁 해결 규칙이 어떻게 바뀔 것인지 미리 다 보시고 어떤 제안들이 있을지 미리 숙지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워킹 그룹에서는 결국에는 여러 가지 의견도 분분했습니다. 예, 그래서 이 개정 초안은 이 괄호 안에 넣었어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는 이 조항, 이 아티클 1 같은 경우에는 이것을 수용할지 말지 아직까지 의견이 분분하기 때문에 괄호 안에 넣어뒀다는 얘기입니다. 또 계속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현대화할 필요가 있잖아요, 규칙을.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전자주소에 대한 것도 있습니다. 대리인들, 예를 들어 신청인, 피신청인의 대리인들도 이제 이게 시트가 있어야 되거든요. 이게 몬트리올에 그 의석이 있어야 됩니다. 시트가 있어야 됩니다. 만약에 대리인을 선출할 경우에 대리인이 물리적인 주소가 있어야 돼요. 사실 몬트리올에 물리적인 주소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일부 국가들은 몬트리올에 파견된 대표단이 없습니다. 대리인도 없고요.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리고 서류도 다 이게 우편으로 보지는 않고 요즘 전자문서도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뭐 이메일도 쓰기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그것을 좀 현대화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대리인들이 전자우편 주소를 대체할 수 있도록, 가질 수 있도록 했습니다. 지금도 문서를 보낼 때 하드카피를 보내기도 하고요. 사실 전자우편으로 먼저 보내거든요, 하드카피 전에. 그래서 그 요즘 우리가 업무하는 방식, 요즘 관례를 맞게 업그레이드 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성별 중립성을 지키자라는 취지도 모아져가지고 모든 문구를 다 바꿀 겁니다. 성별 중립성을 유지하기 위해서요. 예를 들어 체어맨이라는 말을 쓰지 않기로 했습니다. 체어퍼슨 이런 식으로 중립적으로, 성별 중립적으로 모든 용어를 바꿔야 한다라는 얘기가 있고요. 뭐 영어 문구에서 he, shall, do 이렇게 되어 있다면 그런 것들도 다 바꿀 겁니다. 그 남성 위주의 어떤 그 어법에서 그냥 중립적인 어법으로 이제 중립성을 유지하는 차원의 문안들을 만들어서 배포할 겁니다. 그런 식으로 개정이 이루어질 거고요. 그 다음에 이메일 주소와 관련된 또 다른 개정이 있을 겁니다. 이제 문서를 제출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분쟁 해결 규칙에. 그런데 이게 전자 형태이든 하드카피든 이렇게 구분하지 않습니다. 현실적으로 실제로 우리는 둘 다 봤거든요. 지금 이메일로도 받기도 하고 전자 형태로, 그리고 하드카피도 봤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지금 우리가 일하는 방식대로 그 규칙을 바꿔야 한다는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그래서 그걸 명문화해야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워킹 그룹이 옛날 이제 하드 카피를 제출해야 된다는 그 문구도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왜냐하면은
전자문서만으로는 안 된다. 왜냐하면 진위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문서의 진위를 확인할 때는 하드카피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그 다음에 분쟁 해결 규칙 제2조 1.G 같은 경우에는 신청을 하게 되면은 제소를 신청하게 되면은 답변서 어떤 변론서를 제출하게 되어 있고요. 교섭이 있었고 교섭이 실패했다라는 것을 얘기를 해야 됩니다. 그 신청할 때요. 그런데 사무국 입장에서는 이렇게 되면은 약간 문제가 발생한 걸 느꼈습니다. 교섭을 했지만 실패했다? 그러나 그 교섭이 실제로 진행이 되었는지 실제로 실패했는지 사무국에서는 확인하는 방법이 없잖아요. 왜냐하면 이 규칙을 읽어보면 사무국에서 그것이 맞는 얘기인지 확인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교섭 실패를 확인해야 됩니다, 사무국이.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이제 문구가 만약에 이것을 분쟁 해결이 교섭으로 해결되지 않는 경우 이렇게 뭐 문구가 되어 있는데 새로 문구를 개정해서 아티클 2.1.G가 84조와 명확하게 똑같 동일하도록 그 문구를 바꿨어요. 예를 들어서 분쟁이 있었고 분쟁이 발생했는데 교섭으로 해결하지 못했다라는 것을 명시하도록 하고 그래서 그 절차 다음에 이제 그 교섭이 있었고 실패했고 그래서 제소한다 이런 식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문구를 바꿨습니다. 그 다음에 선결적 항변의 근거에 대한 건데요. 과연 이 신청인들이 신청한 사건에 대해서 저희 이사회가 청구 적격성이 있는지에 대한 문제인데요. 국제사법재판소에서 판례가 있습니다. 선결적 항변이 이제 이 클레임의 청구 적격성을 근거로 해서 선결적 항변을 할수 있다라는 판례가 나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도 이제 추가한 겁니다. 저희가 분쟁 해결 규칙이에요. 그래서 선결적 항변의 근거로 청구 적격성도 포함시키기로 했습니다. 그다음에 서면 문서 제출. 만약에 선결적 항변을 신청하게 되면은 지금까지 이제 답변서를 제출할 수가 있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신청인들이.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다시 답변서를 제출하고 또 리조인더도 제출하고 했었는데요. 이젠 그런 절차 없이 이제 새로 이런, 신청인이, 피신청인의 선결적 항변에 대하여 서면 답변서를 제출할 수가 있는데, 그런데 그 이후에는 이사회가 결정하지 않는 이상 추가적인 답변서 제출은 없도록 했습니다. 그러니까 한 번만 이렇게 항변 제출을 할수 있고요. 거기에 대한 답변서를 제출할 수 있다는 것을 규정을 짓는 것입니다. 그래서 왜냐면은 그동안 이게 선결적 항변과 관련해서 왔다 갔다 계속 변론을 하고 답변서도 제출하고 계속 왔다 갔다 했었는데요. 그래서 본안 심리에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한 번만에 끝낼 수 있도록 규칙을 개정했습니다. 그 다음에 만약에 선결적 항변이 이제 신청이 되면은 지금 현재 제5조 4, 5.4를 읽어보면은 선결적 항변이 신청이 된 경우에 이제 더 이상 이사회에서 결정하지 않는 한 어떤 교섭이라든지 추가 단계를 진행하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런데 이사회는 교섭은 계속 장려를 하는 것이 맞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선결적인 항변이 신청되면은 당사자들이 교섭을 중단하라는 건 아니거든요. 계속 뭐그 선결적인 항변이 있어도 다음 단계로 분쟁 해결이 진행되진 않더라도 교섭은 계속 진행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양 당사자들이 교섭을 통해서는 계속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으로 문구를 바꾸려고 지금 개정 제안이 들어온 상태입니다. 그 다음에 18.1을 보겠습니다. 저희 개정 초안 18.2에는 타 기관의 제소의 통보에 대한 것입니다. 만약에 이사회가 결정을 했는데 어떤 한 당사자가 항소를 하고 싶다. 그래서 국제사법재판소나 타 기관에 제소를 하고 싶으면은 지금 60일 내에 이사회에 알리도록 되어 있거든요. 통보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뭘 통보해야 되느냐? 실제로 제소를 했다는 것을 통보하는 것인지 아니면 그 의도를 그렇게 하겠다라는 것을 통보하는 것인지 불명확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많은 얘기를 했고요. 워킹 그룹에서는 실제로 그 제소를 한그 이제 사실관계를 통보해야 된다는 것으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문구를 바꿨어요. 확실하게 60일 안에 통보되어야 하는 사안이 제소를 할 것이다라는 의도를 통보하는 것이 아니고요. 실제 제소한 사실관계를 60일 내에 통보하도록 하는 걸로 명확하게 했습니다. 그 다음에 29조는 언어에 관한 것입니다. 언어에 대한 부분도 개정을 했는데요. 제출을 할 때, 이사회에 서명, 뭐 서류 제출을 할 때의 언어입니다. 지금 1975년도에 저희가 한번 개정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4개의 워킹 랭귀지를 규정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ICAO에서는 6개의 공식 언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수정되는 이제 개정안은 워킹 랭귀지의 숫자를 쓰지 말자는 겁니다. 예를 들어 뭐 규정 4개, 뭐 6개 이렇게 규정을 하지 말자는 겁니다. 예를 들어 6개 이상의 공식 언어가 생기면은 우리가 다시 개정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유연하게 하자. 그래서 수치화하지 말자, 공식 언어를. 이런 식으로 29조를 바꿀 겁니다. 그리고 저희가 ICAO 이제 이사회에서 이제 관례적으로 우리가 분쟁 해결할 때 문서를 받을 때 저희가 뭐 변론 자료라든지 문서 자료, 증거 자료를 받을 때 공식 언어가 6개인데요. 그 변론만 6개 언어로 번역을 하고 증거 자료, 그 참고 자료는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변론 자료는 공식 언어 얼마 안 되거든요, 페이지가. 그런데 참고 자료들은 굉장히 많아요. 막 2000페이지 넘어가는 것도 있기 때문에 그걸 공식 6개 언어로 다 번역을 해야 한다면은 이게 얼마나 시간 소요가 되고 비용 소요가 되는지 이제 상상이 가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쟁 해결에 있어 가지고 참고 자료들은 지원 문서나 참고 자료들은 이제 번역하지 않는 걸로 하고요. 변론 자료만 이제 번역을 할 겁니다. 물론 이사회에서 다르게 결정하는 경우는 또 예외일 겁니다. 그래서 저희 개정안에서는 이런 내용도 이제 들어갈 겁니다. 그래서 법률위원회에서 이 부분도 검토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비밀 보장과 관련된 조항입니다. 조금 다른 얘기를 하겠습니다. 저희가 ICAO 이사회가 이제 법원이다라는 인식이 있는데요. 이 84조의 기능을 수행할 때 법원처럼 보는 경우가 있는데, 그래서 모든 최약국에게 열려 있어야 되고 공개되어야 한다. 이 진행들이 이렇게 인식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규칙을 보면, 이사회의 분쟁 해결 규칙을 보면은 룰 37번, 그 다음에 어펜딕스 F가 있습니다. 이사회의 절차에 관한 규칙. 여기 보시면요, 이 분쟁 해결 기능을 수행할 때 이사회는 폐쇄적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공개된 세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와 이제 제출되는 문서 같은 경우도 이제 비밀 보장을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 공개, 모두에게 공개하는 그런 문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그 당사자들끼리만 공유하는 문서라는 것인데요. 그 원칙이 있어요. 그런데 제30조를 보면은 좀 그와 반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사회의 모든 기능들은 공개되어야 한다. 분쟁 해결은 다 공개되어야 한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약간 두 개가 양립 불가능합니다. 이두 가지 규칙이 좀 서로 모순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 개정안에 이거는 좀 조화를 시킬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해서 문구를 바꿀 겁니다. 그래서 이사회가 분쟁 해결 기능을 수행할 때 어떻게 할 것인지, 이걸 공개할 것인지, 비공개로 할 것인지, 이 부분들을 이제 명확하게 할 겁니다. 네, 이것은 이제 분쟁 해결 기능을 수행할 때 얘기입니다. 네. 그 다음에 또몇 가지 새로운 개정, 저기 조항을 신설할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사회의 권한에 관한 건데요. 그 가처분 명령, 예를 들어 직권으로 임시조치 판결을 내릴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권한을 부여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은 어떤 경우에는 그 사건을 성질을 보면 피해가 가는 상황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일단은 그 임시 명령을 내릴 필요가 있어요. 또는 어떤 민간 항공의 보안과 안전을 위해서 즉각적인 결정을 해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제34조를 신설해서 이사회에서
본안 심리 전에 직권으로 임시 조치 판결을 내릴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조항을 신설할 겁니다. 그 다음에 새로운 조항도 신설할 건데요. 실무 지침에 관한 겁니다. 실무 지침을 만들 겁니다. 지금 이제 많은 사건을 우리가 이제 다루면서 우리가 규칙을 가지고 있지만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이 빠져 있습니다. 실무 지침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진행해야 될지 모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만약에 새로운 규칙을 만들어야 되고 워킹그룹을 만들어야 되고 법률위원회에서 그것을 다시 검토해야 되면 너무 오래 걸립니다. 모든 규칙을 만들기에는. 그렇기 때문에 이미 이것도 5년, 6년 걸렸잖아요. 이것도 그렇기 때문에 실무 지침을 만들면은 이 실무 지침에 따라서 이사회가 바로바로 업무를 수행하고 이 실무 지침을 바꿔가면서 할 수 유연하게 업무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규칙이 아닙니다. 그냥 실무 지침이에요. 일반적인 관례들에 대한 겁니다. 그 진행을 어떻게 할 것인지라든지 이런 경우들 구체적인 내용들 뭐에 대한 겁니다. 예를 들어 이런 것들인데요. 실무 지침에 포함되는 내용들은 다음과 같은 것들입니다. 여기서 쭉 보시면 되는데 더 많이 또 있습니다. 보고서에는 이거보다 더 많이 있어요. 그런데 이런 내용들을 실무 지침으로 해결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6월 달에 법률위원회에서 이거 모두 다 검토하게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새로운 조항이 또 신설되는 경우는 또 가상회의인데요. 가끔씩은 이게 가상으로 진행해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온라인으로요. 왜냐하면 코로나 팬데믹 때 우리가 그것을 느꼈습니다. 팬데믹이 진행되는 상황에서 서로 만날 수가 없었잖아요. 그래서 심리를 열 수가 없었고 온라인으로밖에 진행할 수밖에 없었어요. 가상으로요. 그래서 이사회가 그들의 84조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이런 제한된 경우에도 만약에 직접 대면으로 할 수 없다면 가상으로 할 수 있도록 새로운 제36조를 신설하게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주 예외적인 경우에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 그리고 양 당사자들의 어떤 기술적인 한계들을 감안해서 시행한다라든지 아니면은 이사회가 이런 결정을 하기 전에 양 당사국에게 뭐 그것을 미리 양해를 구한다든지 이런 그 절차는 있을 겁니다. 그리고 워킹그룹은 이 외에도 여러 가지 조항들을 검토했는데요. 일부 조항들은 개정할 필요가 없다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여기에 있는 내용들이 이제 전혀 개정할 필요 없다라고 결론 내린 부분들인데요. 제가 직접 다 읽진 않겠습니다.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에요. 그런데 한 가지 중요한 사안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majority, 제52조의 다수라는 표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사회의 결정은 다수결로 한다, 뭐 다수로 한다, 다수의 표결로 한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요. 이 다수의 표현이 굉장히 애매모호합니다. 그래서 워킹그룹에서 이것을 절대 다수결로 봐야 한다. 예를 들어 36명의 멤버가 있다면 거기 50% 플러스 1이 됩니다. 그게 절대 다수결인데요. 아니면은 제한 다수결로 해야 된다라고 하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몇 명은 배제를 해야 된다. 특정 경우에는 투표권이 없으면은 예를 들어 분쟁의 당사자인 경우는 투표권이 없잖아요. 또는 지금 뭐 이 분쟁이 발생하는 그 법적 도구의 당사자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걸 배제시켜야 되거든요. 그러면은 이사국들이 줄어들지 않습니까? 투표할 수 있는 이사국이 줄어들기 때문에 10명인 경우에 예를 들어 이 분쟁에 10명이 포함되어 있다면은 36명의 이사국이 아니고 26개 이사국이 됩니다. 그때 만약에 절대 다수결이면은 19개의 투표권이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제한 다수결로 하면은 14개입니다. 14개의 표만 얻으면 되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차이가 있는 것인데 제가 이제 오랜 논의 끝에 워킹그룹은 여기에 대해 합의하지 못했어요. 어떤 기준이 맞는지.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일단은 차후 고려하겠다. 법률위원회에서 고려해달라고 남겨둔 상태입니다. 왜냐면은 52조를 어떻게 해석할 것인지에 대한 얘기거든요. 분쟁 해결 규칙이 아니라 제52조를 어떻게 해석할 것인지의 적법성에 대한 겁니다. 네, 그래서 6월 달에 리걸 커미티가 개최될 것입니다. 지금 이제
리걸 커미티가 이제 39차 총회가 리걸 커미티가 이제 열리는데요. 거기에 이 개정안들이 다 제출이 될 것이고요. 법률위원회가 검토하고 검토된 내용들을 이사회에 제출하면은 이사회가 이 개정안을 승인하는 과정을 갖게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Thank you very much, Dr. 네, 감사합니다. 양풍 박사님. 지금부터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한 10분간 시간 여유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혹시 질문하실 분 계실까요? 양풍 박사님께 질문하실 분 지금 질문해 주십시오. I think if you are still considering, I'm going to pose one question. 네, 제가 질문을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개정안에 가상 이제 심리를 할수 있도록 한다고 했는데요. 그런데 제 질문은 워킹 그룹이 이미 가상으로 만났다라고 하셨거든요. 특히 코로나 때 그때 어땠나요? 사람들이 가상으로 미팅을 했을 때 결과가 어땠는지 어떤 경험이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네, 아주 어려운 질문을 하셨네요. 시위가 저를 낚는 질문을 한것 같습니다. 워킹 그룹은 리걸 커미티의 워킹 그룹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규칙에 따라서 진행을 해야 되겠는데 법률위원회가 정해놓은 규칙대로 저희도 소집이 되고 업무를 봅니다. 리걸 커미티 내에서는 그런 가상현실에 온라인 미팅을 할수 있도록 열어두진 않았어요. 그냥 리걸 커미티는 만나도록 되어 있는 것이거든요. 문구에. 그래서 우리는 그 미트, 만난다는 것을 좀 넓게 해석했습니다. 만난다고 했지만 가상으로 만나느냐 직접 만나느냐를 규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는 그냥 가상으로 했습니다. 미팅을. 물론 논란의 여지도 있었고요. 일부 국가들은 반대했어요. 이렇게 가상 미팅을. 워킹 그룹이 이렇게 가상으로 이제 온라인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반대한 분들도 계셨지만 그래서 저희가 타협을 했습니다. 만약에 여기서 결정이 나는 뭐 내용이 있다면 또는 여기서 이제 가상으로 합의한 내용들은 나중에 재논의될 수 있다. 직접 만났을 때, 실제로 직접 만났을 때 물리적으로 다시 논의할 수 있는 것으로 열어뒀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최종 결론 내기로 했거든요. 그래서 워킹그룹이 가상으로 그런 식으로 미팅을 계속했습니다. 예, 물론 이제 그 어려움도 있었죠. 팬데믹이 이제 그런 어려움을 낳기도 했는데요. 그렇게 우리는 해결해 나갔습니다. 네, 냠퐁 박사님에게 질문 혹시 또 하실 분이 계실까요? 네, 그러면은 제가 또 질문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요. 이 개정된 규칙이 법률위원회에서 이제 검토할 것이다라고 말씀하셨는데요. 혹시 각 국가 체약국들에게는 어떤 준비를 해야 될까요? 이게 법률위원회가 이제 곧 있을 텐데 어떻게 준비할까요? 각 국가에서는. 네, 제가 이제 드릴 말씀은요. 각 국가에서는 일단 리걸 커미티 세션을 참여하십시오. 리걸 커미티는 모든 회원국들이 다 참석할 수가 있고요. 참여할 수 있습니다. 다른 커미티들은 이제 제한되어 있잖아요. 참석 가능성이요. 그런데 리걸 커미티는 모든 회원국들이 참여할 수 있으니까요. 반드시 뭐 이제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런 의사결정권자들한테 알려서 꼭 누군가가 이제 그 참석할 수 있도록 국가의 대표가 참석할 수 있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6월 달에 몬트리올에서 진행되니까요. 그때 꼭 오시고요. 여러분들이 오셔야지 일단 뭐90% 이 공식의 90%가 승립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직접 오셔야 되고 그다음에 리걸 커미티가 검토할 모든 문서는 사전에 다 배포가 될 겁니다. 여러분들한테 다 배포될 거거든요. 그리고 홈페이지도 만들 겁니다. 이 모든 문서는 사전에 6개의 공식 언어로 다 번역이 돼서 이제 올라갈 거니까요.
가요. 그 다운로드 받으셔가지고 꼭 검토하시고 읽어보시고 오시기 바랍니다. 내부적으로 회의도 하시고요. 충분히 검토해서 리걸 커미티 미팅에 오셨을 때 여러분들의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준비를 해오시면 좋겠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이제 워킹 그룹에서 만드는 그 개정안들에 대해서 공부해 주시면 뭐 감사하겠습니다. 네. 네, 추가 질문 받겠습니다. 예, 어디서 오신 누군지 소속부터 말씀해 주시고요. 네, 잘 들리시나요? 네. 제이 킴입니다. 네, 국제 코디네이터, 그 대법원 코디네이터인데요. 지금 지난 3년 반, ICAO 카운슬 대표부에서도 제가 근무를 했습니다. 대한민국 대표부에서요. 남풍 박사님, 발표 감사드립니다. 제 질문은 지금 현재 개정 작업을 하셨는데요. 분쟁 해결 규칙. 네, 분쟁 해결 규칙에 개정 작업을 하셨는데, 분쟁 해결 성격이, 지금 현재 규칙에서 그 분쟁 해결의 성격이 약간 정치적인 성질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이제 정치적인 분쟁 해결로 이해하고 있는데요. 혹시, 더 많은 변호사들을 참여시킬 수 있는 의향이 있으신지요? 이런 분쟁 해결 절차에. 그것이 궁금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질문 감사드립니다. 네, 워킹그룹에서도 이 주제를 가지고 긴 논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최초 몇개 미팅에서는 철학적인 대화라는 주제를 가지고 얘기를 했어요. 이 분쟁 해결 기능의 본질이 뭐냐? 이게 사법적인 절차냐? 정치적인 절차냐? 뭐 기타 등등 논의가 있었는데요. 워킹 그룹에서 결국 결론 내린 바 이것은 뭐 우리한테 도움이 되는 대화가 아니다라고 결론을 냈어요. 이제 일단은 규칙을 개정하는 것이 우리의 임무인데 이것이 사법적인 기구이냐, 정치적인 기구이냐는 관계 없다는 겁니다. 일단은 이 분쟁 해결 기능을 가지고 있고 그 기능을 수행하는 그 규칙을 우리는 개정해야 된다라고 했어요. 지금 이사국이 36개 이사국이거든요. 저 이사회가. 그래서 각 36개 국가가 대표를 선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회원국들이 또 대표를 선출할 때 이게 법적인 교육을 받은 사람들을 선출할 것인가 하는 의문은 없거든요. 이게 법적인 의결을 해야 되는 법률적인 지식이 수반되는 그런 의결도 하는 경우도 있고 그런 이제 법 배경이 있는 사람들을 대표로 선출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사법적인 기능, 사법적인 기구는 아니거든요. 이사회가. 그래서 저희가 이제 사법적인 독점권의 개념은 ICAO 이사회에는 적용하지 않는 걸로 저희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여기 뭐 재판장, 뭐 판사가 있는 것도 아니고요. 저희 ICAO 이사회에.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이제 논의는 계속 진행되고 있지만, 워킹 그룹의 입장에서는, 워킹 그룹에서는 이 분쟁 해결 기능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제 18장에 나와 있는 내용에 도움이 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결론을 내렸어요. 그래서 저희가, 네, 분쟁 해결 기능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사법적인 기능이 아니고 그냥 분쟁 해결 기능으로 저희가 결론을 내리는 이유도 그겁니다. 용어를 그렇게 정하는 것도요. 네, 또 혹시 누구 있을까요? 네, 저기 또 누가 손든 분이 계신 것 같은데요. 네, 블룸필드 교수입니다. 청와대에서 왔습니다.
개도국에서도 이제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사실 이런 개도국들이 이제 주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 협약에 근거해서 보호를 받아야 할 텐데요. 그런데 비용이 만만치 않습니다. 이거 아이케어 이사회에 제소를 하는 것도 비용이 만만치 않고 그렇기 때문에 꺼려지는 부분들도 있을 거예요. 개도국들이 이런 분쟁 해결을 신청하는 것이요. 그래서 만약에 분쟁이 있는데 아주 적법한 분쟁이 발생했는데 그좀 제소를 하기 힘든 그런 국가들에는 어떤 지원을 하실 계획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네, 누가 답변할까요? 제가 답변할까요? 아니면 제가 한번 답변해 보겠습니다. 제가 이제 지금은 비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만만치 않은 거 저도 동의합니다. 그런데 이 신청을 이사회에 제소를 하고 신청하는 거는 신청 수수료가 따로 발생하지 않는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뭐 다른데 비용이 들어가긴 하겠지만 이사회에게 일단 이 안건을 올리는 거는 비용이 들지 않습니다. 물론 전문성 이게 뭐 이게 답변서를 만들고 이렇게 서면 제출을 위한 준비를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비용도 있겠지만 신청 자체는 돈이 들어가지 않는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번역 비용도 저희 이제 민간항공기구, 그 아이케어가 부담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하나의 아이케어 공식 언어로 제출을 하시면요, 다섯 개 언어로 번역하는 거는 아이케어가 합니다. 그 자금은, 회원국들의 기부금으로 이렇게 하기 때문에 일단 그것만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네, 이게 워킹그룹의 멘데이트에 있는 내용은 아니기 때문에 뭐 답을 드릴 수 없다라고 저는 얘기하려고 했는데요. 얌퐁 박사님께서 그 질문에 적절하게 잘 대응한 것 같습니다. 네, 이제 마지막 질문이 없다면 다음 주제로 넘어갈까 하는데요. 혹시 또 질문 있습니까? 또, 네, 하나 마지막 질문 있을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중국에서 왔습니다. 네, 지금 중국에서 민간 항공기관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냠퐁 박사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내용이 워킹그룹이 여러 관련성 있는 국제기구들의 다른 관례들도 참고한다고 하셨거든요. 다른 국제기구의 분쟁 해결 절차들도 벤치마킹 했고요. 그 다음에 국제사법재판소의 판례도 참고했다라고 하셨는데요. ICAO의 분쟁 해결 메커니즘에 그 ICJ의 판례를 어떻게 이용합니까? 예를 들어 결론으로 이용하나요? 아니면은 그냥 참고를 하시는 수준인가요? 네, 다시 한번 좋은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제가 이제 좀 길을 열어뒀어야 했는데요. 저희가 벤치마킹 연구를 했다고 했는데, ICJ 판례에 대한 벤치마킹을 한건 아닙니다. 저희가 벤치마킹을 할때 어떤 규칙들을 다른 국제 기구들이 이용하고 ICJ는 어떻게 하는지 그걸 본 겁니다. 판례를 보진 않았어요. 그러니까 ICJ가 이제 규칙에 따라서 판결을 하는데 그 규칙을 본 겁니다. 그런데 카타르 사건에서는 판례를 봤습니다. 왜냐하면 카타르 건에서는 그 선결적 항변에 대한 거였거든요. 이제 이 과연 이 이사회가 이 권한이 있느냐에 대한 것을 먼저 제소를 받은 것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ICJ에게 제소할 수 있다. 그리고 ICJ가 만약에 그 판례를 내린 사항이 있으면 그것은 구속력이 있다라고 그것만 판례를 가지고 온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ICJ 판결 판례에 그거 구체적인 건 그거고요. 그런데 이제 벤치마킹을 했다는 것은 규칙을 봤다는 겁니다. 국제기구의 규칙들이요. 어떤 더 광범위한 국제법이라든지 국제법의 판례라든지 ICJ 판결문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봤다는 건 아니었습니다. 네, 혹시 질문에 대한 답변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다음 발표를 이제 진행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 여기서 냠퐁 박사님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개정된 규칙들을 잘 설명해 주신 것 같고요. 여러 가지 질문에도 잘 대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두 번째 이제 연사로 넘어가기 전에 큰 박수로 감사의 박수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냠퐁 박사에게.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요, 이제 저희가 이제
두 번째 발표로 진행을 할 건데요. 이 개정된 규칙들은요, 이게 확정이 되고 이제 이사회에서 확정을 시키면 이게 앞으로 있을 분쟁에 적용됩니다. 지금 현재 진행 중인 분쟁에는 적용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지금부터 저는 이근영 박사님을 이제 소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국립한국교통대학교 교수님이시고요. 대학교에 오시기 전에 이 교수님께서는 국토교통부의 국제항공과에서 근무하셨고요. 국제협력 업무를 담당해 오셨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의 ICAO, USOP, 그러니까 항공안전평가의 National Coordinator 역할을 했고요. 대한민국의 그 항공안전에 크게 기여하신 역할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교수님이 발표를 듣기 전에 제가 먼저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조금 말씀을 미리 좀 나누고 싶은 이유가 있는데요. 지금 이제 곧 발표될 주제가 지금 과거 80년간 시카고 협약이 어떻게 기능을 수행해 왔는가 하는 부분에 대한 발표인데요. 제가 거기에 대해서 몇 가지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원래는 두 명의 발표자가 있었는데 한 명이 이제 오지 못했기 때문에 제가 이제 좌장으로서 짧게 그냥 몇 가지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바로 말씀드릴게요. 제 생각을요. 저는 첫 번째, 시카고 컨벤션은, 시카고 협약은 지금 잘 작동해 왔다라고 저는 느낍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시카고 협약은 그 항공산업을 지금 지난 80년 동안 동고동락하면서 그 계속 그 항공산업을 지켜왔다라고 생각합니다. 아티클 3 비스 그리고 아티클 85 비스 두 개만의 중대한 개정이 있었고요. 나머지는 잘 기능을 수행해왔다고 생각합니다. 좀 어려운 시기가 있었다면은 뭐 예를 들어 이제 Y2K 9.11 사건이 있었고요. 2001년도에 SARS, 2003년도에 SARS가 있었고 2008년 금융위기, 그 다음에 그 유럽에 그 아이슬란드 화산 폭발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2010년도에 유럽의 공역이 차단되는 경우가 있었거든요. 뭐 물론 9.11 때도 그런 일이 있었지만 그때 전대미문의 그런 어떤 화산 폭발 사건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B737 맥스의 이륙 금지 조치, 그 다음에 코로나19 팬데믹, 거의 100년 만에 한 번씩 일어나는 그런 사건이잖아요. 이런 어려운 시기들도 있었지만 항공산업은 탄력 있게 회복성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시카고 협약은 국제 민간 항공 규제의 초석 역할을 해왔다라고 생각합니다. 각 국가 간의 협력과 기준 마련을 촉진해왔습니다. 그래서 지난 수십 년간 국제 항공 여행의 성장을 가능케 했고요. 민간 항공이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능을 수행해왔습니다. 주권주의, 비차별, 협력의 원칙 하에 시카고 협약은 이제 광범위한 지속 가능한 개발을 위한 프레임워크를 제공하고 있으며 기술 혁신을 도입하고 또 분쟁 해결을 하는 원칙들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한 이 항공 산업의 발전과 함께 관련성 있게 적응해왔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많은 상황이 바뀌면서도 시카고 협약은 거기에 좋은 기능을 수행해왔습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했을까요? 네, 왜 이렇게 좋은 협약이 되어왔을까? 몇 가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성공의 요인들인데요. 첫 번째, 표준 재정을 유연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차이를 허용했다는 것입니다. 이견이 있으면 이 신청을 할 수 있게 한 겁니다. 만약에 이 당사국이 되면은, 이 협약의 체약국이 되고 당사국이 되면은 가끔씩은 그 이 협약을 비준하는 것이 어려울 때가 있는데요. 만약에 이것을 의무화시킨다면은 예를 들어 어떤 escape clause 탈출구가 없이 탈출 조항 없이 이것을 무조건 충족해야 된다라고 하면은 많은 체약국들이 꺼릴 겁니다. 이 협약에 가입하는 것을요. 그런데 시카고 협약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이 성공의 요인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만약에 이 표준들이 의무적으로 강요가 되었다면은 아마 많은 최약국들이 이걸 수용하지 않았을 것이고요. 그래서 그리고 이게 유연하게 이게 표준을 마련함으로 해서 1944년에 예견할 수 없었던 사안들도 다룰 수 있게 된 장점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사이버 보안이라든지 기후변화, 무인 항공기, 기술 발전도 시의적절하게 우리가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유연성을 확보했기 때문에 시카고 협약이 성공했습니다. 두 번째는 이사회의 기능이 유연하기 때문에 성공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거의 모든 사안을 이제 이사회가 심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협약에 관련성 있는 사안이라고 최약국이 신청을 한 경우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IKEA 카운슬은 이러한 이제 권한을 부여받아가지고 사무국의 지원을 받아 1944년도에 우리가 예견할 수 없던 새로운 문제들을 다룰 수 있게 되었습니다. 뭐 지속 가능성에 대한 문제들 우리가 지금 많이 논의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논의들도 계속 이어서 할 수 있게 됐고요. 그 다음에 최근에 AI라든지 우주 관련 사안들 그리고 우리가 지금도 상상할 수 없는 여러 사안들이 앞으로도 있을 겁니다. 그런 부분들 이 사회가 다룰 수 있게 된 것도 성공 요인이고요. 세 번째, A good friend. 네, 항공교통권의 문제를 양자주의에 맡겨서 이슈가 발생하는 것을 피하는 것을 하였습니다. 네, 1944년에 있었던 시카고 회의에서는 아이카오가 항공교통권을 다룰지 아니면 하지 않을지에 대한 문제를 논의를 했었고요. 그리고 버뮤다 체제로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일부의 경우는 이를 시카고 회의와 시카고 협약의 실패로 간주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1944년 그 시카고에서 같은 5주 동안에 협상되었던 다른 두 개의 문서가 있었는데요. 바로 항공교통협정과 항공운송협정이었습니다. 여기에서 항공교통권이 실제로 다루어졌다라는 점을 고려해 보았을 때 이를 실패로 규정하는 것은 좀 흥미로운 특성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점에 대해서 또 재고려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현재 190여 개 국가가 있는 상황인데요. 네, 이러한 복잡한 항공교통권에 대한 그 특성을 생각을 해보았을 때 그리고 지금 현재 경제적 그리고 또 정부 간 기구의 경제기구의 어려움에 대해서 고려해보았을 때 이 항공교통권을 포함하지 않았기 때문에 시카고 협약이 성공할 수 있었다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 무엇보다도 가장 큰 성공 요인은 첫째, 시카고 협약에 의한 아이카오의 창설, 그리고 또 이사장을 비롯한 이사회의 유능한 리더십, 그리고 사무총장이 이끄는 사무국의 기술적인 지원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이카오 행사에 참여가 점점 더 크게 성장하고 있는 것을 보면 아실 수 있듯이 아이카오의 지속적인 관련성 그리고 지원의 증가가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바로 저희가 염두에 보여야 될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오늘 이 이사회의 그 분쟁 해결 측면을 보아도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또 두 가지 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요. 이근영 교수님께 마이크를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땡큐 미스 탄.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저를 친절하게 소개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또 시카고 협약에 대해서 소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이근영입니다. 저는 현재 한국 국립 한국교통대학교에서 교수를 맡고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여러분 앞에서 발표를 해드릴 수 있게 되어서 매우 기쁘고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내외 귀빈 여러분 앞에 설 수 있게 되어서 기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한 더 의미가 있는데요. 왜냐하면 저희가 처음으로 이번 회의가요. 제가 항공우주법 정책학회 항공우주정책법학회 회장으로서 제가 처음 국제회의에 참여하는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희 학회에서도 많은 분들이 참여하신 걸 보니 매우 반갑습니다.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요. 바로 시카고 협약과 대한민국 간의 관계에 대한 부분이고요. 시카고 협약이 여전히 효과적이고 효과적인 방식으로 운영이 되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 소개를 드리고 싶습니다. 벌써 80년이 되었는데도 말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부분에서는요. 새로운 개념과 기술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새롭게 국제조약에서 반영해 봐야 될 부분이 되겠습니다. 네, 여러분 모두 다 아시다시피 54개국의 대표들이 시카고에 열렸던 국제민간항공회의에 초대받았습니다. 세계 2차 대전이 마무리되던 시점이었는데요. 여기에서 국제민간항공 발전을 위한 법적 틀을 확립한 바가 있습니다. 네, 시카고 협약은 1947년 4월 4일 발효가 되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대한민국은 서명한 최약국에는 포함이 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저희가 이제 일제시대였기 때문이죠. 네, 여기 슬라이드에서 보실 수 있듯이 시카고 협약은 여러 차례 개정이 되었습니다. 네, 시행된 이후에 여러 차례 개정이 되었지만 이 시카고 협약의 정신과 철학은 여전히 오늘날에도 유지되고 있습니다. 네, 개정이 시카고 협약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루어졌는데요. 제3조를 보시면 민간 항공기 및 국가 항공기에 대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무기 사용 금지에 대한 부분인데요. 이는 항공 등록 항공기 사고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었던 유일한 사례입니다. 러시아 그 전투기의 요격 사고가 있었는데요. 그 이후로 여러 사고 그리고 또 전투기에 대한 사고에 대한 개념이 그런 개념이 중대하게 줄어들었습니다. 이런 사고 자체가 크게 감소했습니다. 네, 그 다음으로 시카고 협약과 또 우리 대한민국 간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대한민국은 저희가 시카고 협약을 한국 전쟁 중에 비준을 하게 되었는데요. 이는 항공에 있어서 시카고 협약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잘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 다음으로 대한민국 항공안전법 1조 1항을 보시면 시카고 협약을 준수한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바로 대한민국이 안전하고 안전한 운항을 이 국제표준과 권고사항을 준수함으로써 아이카와의 SARPS를 준수하면서 목적을 추구한다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다양한 항공 관련 학회가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관련성이 높은 기관은요, 아마
한국항공우주정책법학회가 될 것입니다. 300명이 넘는 학자, 변호사, 그리고 법률가들이 함께 회원으로 활동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는 1년에 3번 종이책을 출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 2회 학술 컨퍼런스를 개최하여 발표와 토론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시카고 협약이 80년 전에 만들어졌지만 여전히 유효합니다. 아주 중요하고 그리고 또 활발하게 활용되는 협약이 되겠습니다. 오늘 몇 가지 좀 흥미로운 조항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8조입니다. 네, 조종사가 없는 항공기 혹은 무조종사 항공기라고 하는데요. 네, UAE 같은 경우는 최근에 아주 빠른 속도로 발전을 하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이 개념은 사실 이미 시카고 협약의 80년 전에 반영이 되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개념이 조금은 다를 수 있습니다. 그 AAM과는 조금 다른 개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네, 14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14조의 경우는 병역의 만연의 방지에 대한 것입니다. 팬데믹과 같은 그런 전염병이 80년 전에 이미 예측이 되었던 것이네요. 그리고 코로나19가 가장 큰 인류 그리고 또 항공 수송의 역사에 있어서 가장 큰 영향을 미쳤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은 유례 없는 위기를 우리 항공 운송 업계에 가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수백만 민간 항공 이해관계자와 사용자들에게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유용한 프레임워크를 통해서 전 세계적인 대응을 조율해야만 했었고요. 미래에 혹시 또 발병이 있을 수 있는 경우에 이것을 만연을 방지를 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했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부터는 여러분께 네, 저희가 극복해야 할 미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항공 산업이 계속해서 발전하고 있는 상황에서 장벽을 제거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그중에 하나는 바로 항공사의 실질적 소유권과 효과적인 통제권이 되겠습니다. 국적 조항을 보시면 이 기준이 1940년대부터 사용이 되어 왔습니다. 지난 수십 년 동안 자유화, 민영화, 그리고 세계화를 통해서 항공 운송 산업은 크게 변화하였습니다. 국가는 다양한 수단을 통해서 항공사의 소유권과 통제를 자유화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 생각에 아이카오는 이 각국이 항공사의 소유권과 통제를 자유화하기 위한 그 국제 협약을 시작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 다음으로 몇 가지 측정법이 있는데요. 몇 가지 정책이 있는데요. 이것을 저희가 또 문제를 해결을 해야만 할 것입니다. 그중에 첫 번째 시장에 대한 접근성이고요. 그리고 다자 간의 협약, 그리고 일부의 경우는 지역 간의 항공 운송 협정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항공 소비자 보호는 항공 산업의 발전을 위해서 중요합니다.
그리고 항공권의 판매와 그리고 구매의 추세는 점점 더 전자화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항공사, 항공권 판매 대행사, 여행사 등 다양한 업체 등이 지금 이 시장에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소비자도 포함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전자상거래법과 항공사업법의 충돌로 인해서 소비자 피해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항공권의 전자거래에 대해서 아이카오 차원의 규칙이 제정이 되어야 할 것이며 이를 통해서 소비자 보호를 위한 중요한 진전이 될 것이라고 저희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시카고 협약은 전염병의 확산을 막기 위해서 매우 중요한 개념입니다. 하지만 네, 코로나19와 같은 전 세계적인 팬데믹 상황이 발생한다면 항공 운송업계는 매우 무력해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추가적인 해결책이 필요했습니다. 비접촉 기술이죠. 안면 인식과 같은 이러한 신기술은 감염병 확산을 방지하는 데 매우 중요합니다. 네, 그리고 이러한 비접촉식의 기술을 개발하고 그리고 이를 통해서 아이카와 함께 협력을 하여 좀 더 활용할 수 있게끔 하는 그 확산이 매우 중요합니다. 네, 그리고 AI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앞에서 연사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이 AI, 인공지능을 활용하는 새로운 기술은 이제 여러 분야에서 사용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사회의 중심부에서 여러 가지 활용도가 있다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AI를 탑재한 로봇을 사용하려고 하는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반복적이고 간단한 작업을 인간 대신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네, 그리고 또한 이렇게 좀 더 복잡하고 강력한 AI라고 부르는 포괄적인 분야까지 저희가 진출을 하고 있습니다. 스트롱 AI라고 적어두었고요. 그리고 또한 이런 기술을 저희가 활용하기 위해서 필요로 하는 그런 입법 활동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는 매우 중요합니다. 네, 그러면 마지막으로 요약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카고 협약은 80년 전에 만들어졌습니다. 하지만 오늘날에도 여전히 매우 유용하게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네, 두 번째, 대한민국은 전쟁 중에도 시카고 협약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비준하였습니다. 그리고 우리 정부가 비준했다라는 사실을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 시카고 협약은 질서 있고 효과적인 방식으로 항공운송 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점진적으로 개정이 되어야 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시카고 협약의 발전을 위해서는 아이카오, 정부, 업계, 그리고 학계 전문가들이 함께 협력해야 합니다. 네, 다시 한번 여러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Thank you very much, Professor. 네, 감사합니다, 교수님. 네, 저희가 질문을 받을 수 있는 시간이 좀 있는데요. 제안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질문 대신에 혹시 여러분들의 관점이 어떠신지 궁금합니다. 그 시카고 협약의 80년을 돌아봤는데요. 이 교수님께서 또 그리고 많은 분들께서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 표준 그리고 시카고 협약과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해주셨는데요. 시카고 협약은 그 부속서 때문에 그 협약 내의 내용이 아니라 그 부속서가
시카고 협약의 일부로 고려가 되는 점을 알고 계실 겁니다. 그리고 지난 몇 년을 봤을 때 이제 도전 과제들을 보면요. 뭐 예를 들어서 2000 그리고 3000 그리고 또 CAA에서 이런 점들을 이행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또 업계에서도 또 다른 의견이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다뤄야 되는 것이 굉장히 많다고 생각합니다. 작은 CAA 같은 경우에는 또 자원도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슈들에 대해서 인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아이카오가 이제 개입을 해서 이 문제를 해결 완화하고자 노력을 하고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요. 협력과 협업이 매우 중요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성공 요인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아이카오와 시카고 협약은 아이카오로 하여금 기술 안전 보안 표준에 좀 더 집중하게끔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우리가 집중을 했기 때문에 이 정책적인 요소에도 불구하고 아이카오가 성공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말 잘 해내고 있는 그런 기관이죠. 그 다음에 또 하나 중요한 부분은 바로 통합 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협력을 저희가 함께 그 기관과의 협력을 잘 이루어 가야 될 텐데요. 시카고 협약을 보고 그리고 전문을 잘 보아야겠습니다. 우리가 평화를 열망을 하고 그러니까 국제 사회의 발전을 원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승자와 패자가 따로 없습니다. 그래서 뭐 하나의 국가나 하나의 항공사만이 원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 시카고 협약의 상황을 보았을 때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이사회 같은 경우에는요. 저희가 상호 인지를 하고 있는 거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국가들이 자원을 그리고 역량을 서로 다른 자원과 역량을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 협의라는 그 내용을 담고 있는 조항을 보시면 국제협력에 대해서 아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중재나 혹은 다른 국제기구들을 보시면 84조를 보시면 이제 그 우리가 함께 그 계속 내고 그러니까 협의를 해야 되는 것의 중요성, 협의의 중요성에 대해서 그리고 분쟁의 해결에 대해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바로 이 조약으로부터 혜택을 받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다. 그리고 또 이 협약을 통해서 협력과 협업을 가능하게끔 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서 이제 항공이 계속해서 발전해 나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MC께서 지금 무대에 올라오셨는데요. 저희가 시간이 없는 걸까요? 네, 한두 개 정도 코멘트를 들으면 좋을 것 같아요. 혹시 정말 꼭 이거 너무 말하고 싶다 그런 분 계실까요? 시카고 협약에 대한 지난 80년간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 말씀해 주실 분 계실까요? 네, 감사합니다. 네, 패널 모더레이터 여러분들 정말 흥미로운 발표 감사합니다. 저는 그레마 맥퍼널이고요. 그리고 캐나다에서 왔습니다. 이 기회를 빌어서 지금 그 3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 점에 대해서 저도 첨언을 하고 싶습니다. 지난 80년 동안 국가들이 이 중요한 이슈들에 대해서 노력을 하고 그리고 개발을 시킬 수 있었던 그런 기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일부의 개정이 있었지만 이것이 매우 중요한 이정표로서 계속 자리를 잡고 있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또 민간항공의 안전의 중요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맞습니다. 아이카오도 바로 그 민과 군 간의 협력에 대해서도 중요성을 아이카오가 인지하고 있다라는 점도 저는 또 추가로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혹시 또 첨언하실 분 계실까요? No, I don't see. 네, 손을 드신 분이 없으시네요. 네, 그러면요.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바로 시카고 협약의 중요성 그리고 또 우리 이것이 민간 항공의 발전에 기여한 부분 그리고 오늘날의 연결성에 대해서 말입니다. 네. 모든 분들께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곳에 계신 분, 안 계신 분 모두 다 함께 정말 노력했다라고 생각합니다. 함께 협력해서 이 어려움을 헤쳐 나가기를 기대합니다. 네, 우리가 모든 것에 다 동의를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함께 최대한 극적인 결과를 만들기 위해서 그리고 또 이 도전 과제를 해결하고 우리의 민간 항공을 더 발전시킬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봅시다. 네, 두 분께 감사드립니다. 야 남풍 박사님, 이근영 박사님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감사합니다.